여쭤보시더라고요. 자해를 하냐. 나이 불문, 요정 불문, 부부의 가장 많이 제보되는 그 고민. 아야. 아야. 아. 이갈이? 아니죠. 무시를 해라. 일처라. 물을 끓여라.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올라타자? 등에도 이제 상처가 막 생기는 것 때문에. 크면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상처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반려가정이 되기 위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야, 이게 내모래네, 내모래.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은 올 한해 착하게 사셨습니까? 어때요? 선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스튜디오 보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고 저만 갈색 옷을 입고 여기 쭈루루 빨간색. 아, 내가 누가 드레스 코드 연락 안 한 거예요? 왜? 여기서 알았죠. 아, 내가 2019년 잘못 살았고. 왜 여기만 가을이야? 왜? 술록 아니세요? 술록. 네, 루돌프. 어때요, 우리 재환 씨는? 저는 진짜 너무 바쁘고 제일 중요한 게 전 건강을 찾아가지고. 야, 예. 야, 사실은 야. 제가 요걸 뚱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놀려요. 건강 적신호니 뭐니 왜 다 빨강색을 또 안 좋은 쪽으로 가지만 지금은 야, 너 너무 정열적이다. 정말 너무 보기 좋다. 열정이 가득 찼다. 이게 또 건강해지니까 이렇게도 얘기 듣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쌤은 올 한해 어떻게 사셨나요? 올 한해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했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도 뭐가 좀 아쉽다,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좀 계획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좀 다니고. 어울려, 어울려. 그러면 이렇게 또 나름 착하게 사셨는데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저는 피부 관리 요새 좀 너무 현실적이다. 깜짝 놀랐네. 피부 관리. 아, 네. 요새 예.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갑자기 따로 풀어낸 것 같아요. 네. 재환이네 살롱된 것 같아요 갑자기. 아, 피부 관리가 필요하군요. 우리 재환 씨는요? 제가 먼저 선물을 많이 받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팩. 뭐야 이 사람. 요즘 머리가 좀 빠지고. 내가 해줄게. 내가. 아, 진짜?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나 쓰는 거. 아, 저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로 휴가. 아, 이 휴식, 예. 이 시간. 필요해. 완전히 저 혼자 오로치 쉴 수 있는 시간. 선물 드립시다. 우리 나쌤 하차! 하차! 예. 고베 시즌 5부터는 하차라는 선물을 제가 예. 집에서 봐봐. 이 친구는 올해 선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 아우 야수의 본능을 숨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 고부의 제작진들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기대되시죠? 돌체에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함께 보시죠.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밖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 있네요. 네,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돌체야. 이 집에는 그럼 고양이가 저 한 마리가? 네, 한 마리만 있어요.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도 숨지 않고 관심을 보이는 녀석.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돌체입니다. 조용하고 사람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고부에 신청하셨어요? 돌체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물어요. 무는 것 때문에 이제 정말 팔에 상처 같은 것도 나고 이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하지 마, 하지 마. 나. 아야, 야. 시도 때도 없이 보호자를 물어서 걱정이라는데요.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입니다. 세상 가만히 있는데요, 얘?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다듬을 때 뭔가 스위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쓰다듬어봐도 될까요? 네. 조심스레 녀석을 만져보는 의심 많은 제작진. 바로 그때! 아이고.
근데 이 아기가 우는 게 네. 얼마나 아프요? 엄살 혹시 아기야 나 엄살 아니구나 아우 착한 사람이 이빨이 꽤 날카롭죠? 처음에는 안 아팠어요. 정말 그냥 귀엽다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팔에 상처가 날 만큼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네. 이게 나중에 아직까지 이제 6개월인데도 이 정도면은 나중에 커서는 또 파워가 또 세질 거 아니에요? 아!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잠깐만. 야! 저, 에! 나. 찌바둥. 만지는 거 싫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냥 쓰다듬... 맞아, 좋아할 때도 있고 달려들 때도 있고. 하지 마. 뭐가? 만난 지 10여 분 만에 문제 행동이 확인된 걸 보니 이 정도면 걱정될 만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흥분했을 때는 그냥 이제 제 손만 계속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손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지. 평소엔 얌전히 있다가도 보호자의 손만 보이면 곧바로 돌진! 야, 이건 진짜 어떤 모션을 안 취했는데도 보네요. 이게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달려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그게 답답하네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타이밍을 모르겠네. 아, 미안해. 아야! 왜 그래, 왜. 아니야, 아니야. 왜 저래, 진짜. 원인을 알 수 없는 녀석의 공격은 보호자가 움직이면 더욱 격해집니다. 아야! 결국 참다 못한 보호자가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는데요. 뭐야, 화난 거야? 알겠어, 이제 안 물 줄 알았지. 아유.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정말 뭐 보통은 이제 물면은 무시를 해라 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시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아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는 정도까지 와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물을 뿌려라? 뭐 이제 밀쳐라? 그런 거를 해봤는데 이제 딱히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물을 뿌리라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원래 솔루션이? 아, 이게 또 아니죠. 잘못된 방법들을 이렇게 잘못 들으셔서. 보호자의 손이 가까워지면 곧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 빗질도 쉽지 않습니다. 아야, 하지 마. 내가. 그러게 왜 날 자극해? 발톱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 있어. 아야. 보호자가 황급히 두 손을 숨겨보지만. 숨바꼭질하는 거지? 찾았다. 아야, 하지 마. 돌체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녀석의 무차별 공격. 상처는 오해를 부르기도 했죠. 최근에 부모님이 그 상처를 봤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자해를 하냐, 뭔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되게 속상해 하셨었어요. 나는 살살 물었는데. 그날 오후 돌체야. 보호자의 집을 찾아온 남자친구 돌체야.
녀석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아야 아야 어김없이 시작된 아야. 공격 아야 아야 골치야 이리 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무서워. 다들 그냥 고양이가 이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조금 얘가 문제가 있는 애인지 뭔지 좀 저도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도 손에 상처가 되게 많은데. 네, 저도 놀러 왔다가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물 법도 한데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돌체에게서 벗어나려면 사냥놀이가 필요한데요. 이제야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립니다. 아, 손은 잠시 넣어두라고. 놀이 삼매경에 푹 빠진 녀석.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이라는데요. 당장은 놀아주고 나서는 이제 자기도 힘이 빠지니까 이게 좀 얌전해지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무는 거는. 눈앞에 손이 보이면 다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지 마. 쳤어. 뭐였니? 네. 근데 이렇게 쓰다듬으면 물리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주 쓰다듬어 주세요. 안 만질 수가 없어요. 너무 귀여워서. 상처를 무릅쓰게 만드는 귀여움. 그런 돌체의 타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야. 휴대폰 케이스도 와. 휴대폰도 모두 물어뜯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캣타워의 이런 부분들, 이빨자국 보이시죠? 이런 데도 깨물고, 이 밑에 박스도 여기 다 지금 깨물어서 생긴 거거든요? 식사를 마친 남자친구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돌체가 순식간에 다가가는데요. 바로 그 순간! 돌체야! 뽀뽀? 돌체가 이렇게 자주 올라왔다. 네, 설거지 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호기심 때문에 계속 위에서 구경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본 제작진도 피해갈 수는 없다. 녀석의 어깨 오르기는 촬영 기간 내내 계속되는데요. 저러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캣타워화 시키는 거죠, 지금. 진짜 돌체 마음을 알고 싶다. 보호자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녀석에게 등을 보이면 아야야. 이렇게 타면 안 아프세요? 아파요. 등이랑 다리랑 지금 완전. 한 번 올라오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화장할 때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손톱 때문에 너무 아팠고요. 팍팍 올라오면은 자리를 잡고 깨문다든지 심할 때는 이제 목발도 물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주문 씻고 올게. 이번에는 보호자를 앞질러 화장실로 들어가는 녀석. 여보자. 왜? 신이 났는지 요리조리 화장실을 누비며 몸을 숨기는데요. 돌체가 화장실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이제 항상 숨바꼭질 하듯이 숨더라고요. 주로 돌체는 여기 바구니 뒤에 숨거나 아니면은 이쪽 변기 뒤에 숨거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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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보내려는 보호자와 버티려는 돌체의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나가자. 에구. 나가자. 에구. 다시 걸게. 에구. 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씻는 것도 미루고 돌체를 안고 나와 달래주는데요. 드디어 얌전해진 녀석. 이제 맘 편히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요? 뭐야, 더 놀아야지. 고고. 계속되는 돌체의 화장실 사랑. 이럴 때 필요한 건 간식이죠. 마침 출출했는데 역시 센스쟁이. 길었던 추격전도 간식 덕분에 끝이 납니다. 모두 잠든 밤에도 돌체의 문제 행동은 계속되는데요. 자고 있는 보호자 곁으로 은밀하게 다가가는 녀석. 뭘 할지 감이 오시죠? 어떨 때는 자고 있을 때 그냥 허벅지도 막 이렇게 깨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난 때문에 장난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깨무는 게 아닐까. 예고 없이 펼쳐지는 공격 행동. 보호자는 이런 문제가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이제 좀 손으로 놀아줬었던 게 이제 자기는 이미 이 손을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와서 또 뭔가 아프니까 또 못 놀게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돌체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나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이제 돌체가 물어서 사실 피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이제 편하게 못 오거든요, 친구들도. 이제 그런 것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